저는 뮤지컬 연출이자 영화 감독인 장유정입니다. 이쁘다. 뭐니뭐니 해도 우리 장유정 감독하면은 극작가이고 또 뮤지컬 연출가이고 영화 감독까지 그 누구보다도 열정이 대단하신데 이렇게 끊임없이 새로운 부자에 도전하는 그런 열정, 그 비결은 뭔가요? 제가 호기심이 좀 많은 편이에요. 네. 그리고 궁금한 게 있으면 일단 해봅니다. 처음에는 좀 자충우더라고 실패도 많죠. 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재미도 느끼고 보람도 생기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업시리즈인 만큼 우리 다재다능한 장유정 감독의 자기 이력서를 알아볼 필요가 좀 있겠습니다. 자,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름 장유정, 뮤지컬 연출과 영화 감독, 좌우명, 할 거면 확실히, 안 할 거면 말고, 40여 개국 유럽 여행 전문가, 다양한 악기 연주 가능, 직업은 뮤지컬 연출가이면서 영화 감독인데 여행 전문가도 또 있습니다. 40여 개국이면은 적은 나라가 아닌데 어디 어디를 다녀오신 거예요? 네, 뭐 유럽만 간 건 아니고요. 남미나 내지는 뭐 인도, 네팔도 많이 갔었죠. 근데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포르투갈, 뭐 아일랜드, 리투아니아, 마시토니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뭐 슬로베니아, 뭐 이런 크로아티아 이런 곳들도 가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가는 곳이 아닌 잘 안 가는 곳을 많이 가셨어요? 네, 그렇죠. 제가 여행지를 선택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 아니면 못 갈 곳?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기가 좀 수월하고 이동이 편리하고 이런 곳은 자꾸 이제 순차가 좀 뒤로 가게 되죠. 그러면은 그렇게 많은 곳을 다니면서 좀 특별한 에피소드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제가 프랑스의 아비뇽이라는 곳에 갔었을 때였어요. 거기는 이제 세계적인 연극 축제가 여름마다 열립니다. 아비뇽 페스티벌이라고. 네, 그때 대학생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싼 숙소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체육관을 개조한 곳이었는데 큰 공터가 하나 있었습니다. 네. 거기에 집시들이 자주 놀러를 오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중에 몇 명 집시들하고 좀 친하게 돼서 저녁 식사도 같이 만들어 먹고 친하게 지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제 지갑, 카메라, 여권과 배낭 등등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뿔싸 이거 어떡하지 싶어서 어떻게 도움을 청할 수도 없고 집시촌으로 직접 들어갔습니다. 꽤 위험하다고 그랬었거든요. 네, 위험했어요. 그런데 거기 제 집시 대장격인 분이 제가 굉장히 절박해 보였나 봐요. 그래서 알았다. 내가 어떻게든 찾아보겠다. 지금 위험하니까 집으로 돌아가 있어라.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좀 어둑해졌을 때 커다란 까만 차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차에서 그러니까 그 집시의 네. 대장님과 그 외에 몇 명의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이 내신 거예요. 그리고 저랑 같이 놀았던 그 친구들도 같이 내렸어요. 그리고 현금을 제외한 모든 걸 다 돌려줬어요. 네. 미안하다고 사과도 하고. 그래서 마음이 괜찮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집시 대장께서 우리가 원래 음악하는 사람들인데 너를 위해서 우리 같이 파티를 하려고 한다. 너무 미안하고 그러니까 와인도 준비했다 하면서 와인도 마시고 모닥불도 피워놓고 음악도 너무 훌륭했어요. 막 집시 킹스를 듣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제가 아, 그 현금 얼마라고 그냥 이 돈으로 멋진 콘서트, 라이브 콘서트 봤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정말 재밌었어요. 그리고 나서 자고 일어나니까 다시 카메라하고 있었어요. 네. 다시 찾으러 갔죠, 뭐. 네. 이건 말고도 또 보니까 다양한 악기 연주가 가능하다. 피아노, 기타, 우쿨렐라, 바이올린, 가야금 연주도 하시는 거예요? 네, 조금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다양한 악기를 연주가 가능한 건 좌우명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할 거면 확실히 하고 안 할 거면 말고인데 안 할 거면 말고에 속하는 거예요, 악기 연주가. 그래서 그냥 제가 즐길 수 있을 만큼 스트레스 받지 않은 정도만 배운 거죠. 그래서 아주 잘하진 않아요. 네. 그러면은 주변 분들이 가야금 연주 좀 한번 해봐달라 이런 부탁 같은 거 안 받으셨어요? 한번 제가 이제 그날들이라는 뮤지컬을 연출하게 됐었을 때였었어요. 거기에 있는 이제 저작권자들인 뭐 서른즈음의 강승원 씨라든지 그리고 사랑했지만의 한동준 선배라든지 처음 만날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라성 같은 작곡가들을 만나니까 마음이 너무 이렇게 확 심장이 뛰어가지고. 말을 잘 못하니까 옆에서 이제 소개시켜주는 프로덕션의 제작자께서 좀 분위기를 좋게 하려고 이 장 감독이 연출하고
글만 쓰는 게 아니라 악기 연주도 하고 되게 음악에 관심이 많아요.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때 이제 강승원 선배께서 아, 여기 앞에 기타 치고 같이 그 즐길 수 있는 바가 있어. 같이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어색하니까. 예. 그래서 제가 화들짝 놀라면서 시킬 것 같아가지고 저 진짜 기타 연주 못해요. 저 진짜로 못해요. 잘 못해요. 라고 했더니 그럼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니? 라고 물어보고 제가 그때 가야금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설마 홍대에 가야금을 할 수 있는 데는 없을 테니까. 근데 어 그래? 옳다고 나면서 데리고 간 바에 가야금이 진짜 있었어요. 그 제가 정말 낯설고 어려운 그 선배님들 앞에서 가야금 연주를 했어요. 산주 이렇게 앉아서 바바리 코트 입고 청바지 입고 했어. 이렇게 하니까 그 뒤로부터는 안 시킬 줄 알았는데 추석이면 추석대로 설이면 설대로 그 바만 가면 가금 산조하라고 시켜서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다행히 급반은 없어졌어요. 지금은 없어졌어요. 네, 어떤 어른의 업시리즈 우리 장유정 감독님의 오늘 강연 주제는 어떤 겁니까? 강연 주제는 도전을 멈춘 그대에게입니다. 이 주제를 선택하신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항상 저한테 했던 얘기가 있었어요. 뮤지컬로 어느 정도 성공을 이뤘으면서 왜 다른 분야에 도전을 하는 거야? 그럼 전 이렇게 대답했어요. 새롭게 시작하는 거 재밌잖아. 그리고 다른 거 하다가 돌아오면 익숙했던 것도 다시 새롭게 보여. 맞아. 근데 경험이 쌓인다는 건 굉장히 귀한 자산이지만 반면에 나도 모르게 안주하게 될 때도 있어요. 전에 비하면 이 정도면 훌륭해. 뭐 내지는 전에 해봤는데 이거 절대 안 될 거야. 그런 말 자꾸 하게 되잖아요. 네. 도전이라는 거는 자신의 어떤 한계 극복을 스스로 결정함으로써 새로운 시각을 얻는 일이에요. 아, 도전을 멈춘 어른들에게 저는 오늘 제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공연이 너무 하고 싶어서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진학하게 돼요. 그때 연극원을 다니기 시작했었습니다. 제가 연구원 할 때의 사진이에요. 아 예쁘다. 귀엽다. 누가 김슬기 씨 닮았다. 누가 김슬기 씨 닮았다. 닮았어요. 약간 지금이 더 닮으셨어요. 네, 저도 김슬기 씨 한번 만나보고 싶네요. 네, 한혜종 연출과를 다녔는데요. 한혜종에는 연출과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상원에 있고 하나는 연극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영상원 바로 옆에 있었고 영화도 좋아하다 보니까 거기 가서 수업을 많이 듣게 됐었어요. 그 영상원 친구들하고도 교류를 많이 하게 됐죠. 그런데 이 영상원 친구들이 하루는 술을 마시다가 되게 걱정거리를 토로하는 거예요. 뭔가 했더니 연극원 안에 연기과가 있습니다. 영상원 안에는 연기과가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연극원이니까 같이 수업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연기과 학생들을 자주 보니까 서로 편하게 언니 동생 하는 사이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원 연출과 친구들이 저한테 부탁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 그러면 그 유정 씨가 와가지고 디렉션 좀 해주면 어때? 내가 말하는 게 좀 어색하니까 자기 좀 편하잖아 그 사람들하고 연기과 친구한테 내가 원하는 말 좀 잘 전달해 주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서 영화 현장에 몇 번 가고 그 심지어는 배우가 안 오거나 갑자기 배우가 더 필요하면 가서 서 있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래서 영화 작업에 관심을 더 많이 갖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졸업을 하게 됐어요. 근데 연극원 연출과 출신들은 대개 이제 연출이 직접 되거나 혹은 뭐 작가가 되거나 혹은 조연출을 합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조연출로 시작을 했어요. 조연출이 연봉이 한 1년에 300만 원 정도 됐어요. 300만 원도 저는 꽤 많이 받은 편이었어요. 진짜로. 그치. 그래서 먹고 사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았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뭔가 다른 걸 하기도 배운 게 도둑질이니까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영화 제작사에 가서 시나리오 각색을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그 영화계의 분위기가 좀 좋아서 작가에게 작은 사무실도 내주고 그랬었어요. 거기서 좀 불편하긴 하지만 잠도 잘 수 있고 한 달에 한 70만 원 정도 돈도 나오고 그러니까 열심히 글도 쓰고 그리고 낮에는 조연출 생활도 했었죠. 그렇게 두 가지를 졸업 후에 같이 시작합니다. 그런데 뮤지컬에서 먼저 기회가 오게 된 거예요. 뮤지컬에서 제가 2005년에 오 당신이 잠든 사이로 연출 제의를 받게 되고 그 작품 제가 썼거든요. 대학교 다닐 때. 그래서 그 작품으로 상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때 뮤지컬은 한참 부밍이 시작되고 맞아요. 영화는 약간 저조하면서 주춤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회는 자연스럽게 뮤지컬이 훨씬 많게 된 거죠. 여기서 인도 여행 가보신 분 계실까요? 인도 여행 어떠셨어요? 저는 한 열흘 정도 다녀왔는데
주구장창 열흘 동안 카레만 먹고 왔어요. 네. 카레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동생들하고 인도 카레는 어떨까 하는 궁금증에서 인도 여행을 시작했어요. 저는 그 99년도에 처음 갔었는데 그때 한 3개월 정도 여행을 떠났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20세기잖아요. 그러니까 인도에 대해서 많이 소개가 된 상태는 아니었었어요. 영화나 공연을 본 적은 당연히 없었고요. 소설책 약간과 그리고 하늘 호수로 떠난 여행 뭐 이런 책들을 읽은 게 다였기 때문에 인도라는 건 아주 미지의 세계였었고 인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들 수도승이나 철학자 같다고 혼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도착해서 만난 인도는 뭐랄까요? 좀 남달랐습니다. 특히 위생 상태가. 네. 여러분들 화면에서는 온도나 냄새를 못 느낍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 온도나 냄새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굉장히 다르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 굉장히 안 좋은 냄새가 나요. 앉아있기 힘들어요. 별로 안 행복해요. 그죠? 그리고 너무 더워요. 혹은 너무 추워요. 저 역시 거기 도착했을 때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았었어요. 제가 이 인도를 너무 가고 싶어서 혼자 가겠다고 하니까 부모님이 반대를 하셨죠, 당연히. 그래서 제가 삭발을 했거든요. 맞아요. 네, 삭발하고 갔는데 내가 괜히 삭발했구나. 아침에 세수할 때마다 내가 왜 삭발을 해가지고 후회가 막 밀려들어오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인도가 좋아진 계기가 생겼어요. 인도는 이제 아무래도 넓으니까 버스 같은 걸 타도 막 10시간, 8시간씩 갑니다. 그런데 그동안 제가 버스 타면서 느꼈던 것과 굉장히 다른 풍경이 있었어요. 인도에서는 음악을 너무나 크게 들어요. 버스에서 정말 버스가 터져나갈 정도로 크게 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10시간쯤 가면 졸 때도 있고 이럴 텐데 소리가 막 크니까 그리고 여기 같이 앉아있는 승객들이 함께 노래도 따라 부르고 그런 거예요. 춤도 막 추고. 무슨 좋아하지? 그래서 어느 순간 보니까 그 음악이 거의 비슷한 음악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따라서 흥얼거리게 되다가 약간 중독 현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영어를 좀 하는 인도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음악이 뭐냐고.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 이 음악은 영화 음악이라고. 모르냐고. 지금 우리나라 난리 났다고. 국민 영화 됐다고. 그 작품이 바로 꾸찌꾸찌 호타이라는 작품이었습니다. 아, 발리우드 영화. 네, 발리우드 영화입니다. 이 작품은 카란 조하르라는 감독이 만들었어요. 이 카란 조하르는 아마 내 이름은 칸이라는 작품을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작품을 만든 감독이었는데 이 꾸찌꾸찌 호타이라는 작품으로 장편 데뷔를 했습니다. 나이가 그 당시에 26살이었어요. 엄청나죠? 1998년에 뭐 남녀 주연상, 뭐 조연상, 상이란 상은 다 휩쓸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작품을 처음 영화관에서 보고 완전히 사랑에 빠졌어요. 3시간이나 하는데 당연히 인도어로 합니다. 힌디어로 하죠. 그런데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영화관을 미친 듯이 갔습니다. 매일 밤마다 영화관에 갔어요. 되게 관광지를 가면 여러분들 어디서 주무실 것 같아요? 호텔. 호텔? 물론 호텔이지만 그러니까 볼거리가 많은 곳에 가까이 가죠. 그러니까 바라나시라면 갠지스강 옆에서 호텔을 잡을 테고 그리고 아그라라면 타지마할 옆에 있는 호텔을 잡겠죠. 근데 저는 늘 극장 옆에 있는 네, 호텔을 잡았습니다. 호텔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매일 밤마다 영화를 보고 싶어서 그랬죠. 인도 영화 보신 적 있으십니까? 97년도에 산이라는 영화를 제가 네팔에 갔었는데 인도하고 좀 인접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TV만 틀면은 인도 영화가 나오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말은 모르겠는데 묘한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느닷없이 막 때로 나와서 노래를 부르고 춤추는 중. 영화인데. 그게 처음에는 이게 뭐지? 굉장히 어색했는데 몇 번 보다 보니까 야, 또 안 나오나? 또 안 나오나?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느닷없는 춤과 노래가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 보면 볼수록 묘한 매력이 있어요. 있어요. 네, 묘한 매력이 있어요. 그리고 익살스러운 노래와 춤이 이제는 언제 나오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뭔가 양식이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카레 음식점 아니에요? 오, 춤이 역동적이에요. 엄청. 엑소인데 엑소. 안무가.
저는 제일 처음 봤을 때 중간 노래는 저들이 부르는데 왜 부끄러움은 내 목소리? 그런 생각했습니다. 근데 자꾸 보니까 유머러스하고 키치하고 괜찮은 거예요. 재밌어요, 그러면서 뮤지컬에 대해서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런던에서 봤던 뮤지컬은 근사하지만 너무 경건하고 근엄하다 보니까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진입 장벽만 높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봤던 작품을 보니까 뭔가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뭔가 하면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처음 뮤지컬에 대한 도전의식이 생기게 됩니다. 자, 2000년대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조금 다른 얘기 해볼게요. 제목이 이런 겁니다.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는 남자 따윈 없고. 오야. 왜 유경재 원장님께서. 아니, 너무 현실을 직시한 제목이었어요. 직시한 제목이지만 서글픈 제목이기도 합니다. 자, 2000년대에 들어오지만 사실 불길한 예감 같은 것들이 많이 있죠. 말하자면 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더 이상 남녀 간의 사랑이 예전처럼 진지하게 느껴지지 않는 시대가 펼쳐집니다. 쉽게 해서 문자로 이별 통보를 하는 세대가 등장하기 시작해요. 예전에 쿨이라는 건 멋있어 라는 뜻이었는데 21세기의 쿨이라는 단어는 어쩌면 난 상처받기 싫어 라는 단어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저 혼자 좀 추측을 해봤어요. 자, 영화를 한 편 볼까요? 2012년. 오! 오, 저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진짜. 귀여워. 언니. 좀 비키세요, 아마. 자, 2012년에 한 편의 영화가 등장합니다. 늑대 소년. 영화의 주제, 내용, 뭐,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어떤 시골에서 한 남자아이가 발견되는데, 이 아이가 늑대의 품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저 박보영 씨가 이 늑대의 품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를 아주 정성스럽게 교육을 시키죠. 네. 그래서 인간의 소년화 돼갑니다. 그러다 어떤 일을 겪게 되고 결국은 박보영 씨가 송중기 씨에게 한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뭐라고? 기다려. 그리고 영화는 먼 시간을 뒤로 가서 어떤 장면을 보여줘요? 기다리고 있는 한 남자를 보여줍니다. 막 가슴이 설레죠? 네. 그런 남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남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이 남자 주인공의 이름이 뭐예요? 늑대 소년이에요. 늑대 소년. 인간 중엔 없어. 여러분들께 하나만 이야기를 할게요. 어떤 시대에건 멜로 영화는 가장 많은 관객을 동원하는 영화 중에 하나예요. 대표적인 게 뭐 러브 스토리 같은 영화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영화들이 있죠. 그 많은 관객들이 거기 몰려와서 너무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야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극장문을 나섭니다. 근데 2000년대 들어와서 잘 안 만들어지는 영화 중에 하나가 멜로 영화예요. 그런데 한번 우리가 가정을 해봤어요. 잘생긴 남자 배우가 한 여자를 위해서 몇십 년을 다 기다리고 있어요. 그 자리에 망구석처럼. 그런 남자가 등장하는 영화가 있다라고 했을 때 많은 여성 관객들 감동하겠죠. 너무 멋있어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극장문을 나서면서 한마디 더 붙이겠죠. 저런 애가 어딨냐? 저런 남자가 어딨어? 세상에 저런 남자 없어. 라고. 그 얘기는 뭐냐면요. 멜로가 리얼리티를 갖는 게 아니라 멜로가 판타지가 된 거예요. 이건 판타지예요. 오히려 로맨틱 코미디가 현실적이에요. 티격태격하고 야 커피값을 내가 냈으니까 넌 밥값을 내야지 하는 남자가 또 현실적인 남자인 거예요. 그런데 멜로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고지순한 사랑을 베푸는 남자 주인공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런 남자 주인공을 만들어 놨더니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어요. 그러면 그 영화를 어떻게 관객들을 모읍니까? 그래서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고민해요. 어떻게 하면 이게 정말 있을 법한 이야기로 느껴질까? 그렇구나. 그때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늑대가 자기 집 강아지들 있죠? 늑대과예요. 그죠? 맞아. 말 잘 들어. 아, 나밖에 몰라. 강아지 껌을 꺼내는 순간 확 뛰어옵니다. 뭐라 그래요? 기다려. 많이 있죠. 초견적인 인내력을 발휘합니다. 그때 싹 주면 말론 받아먹어요. 아, 이쁘다. 강아지는 기다립니다. 그러니 그냥 소년이면 야, 저런 남자애가 어딨어? 라고 할 텐데 늑대 소년이면 왠지 기다릴 것 같아요.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좀 슬퍼요. 그렇지 않으면 기다리지 않아. 그치. 라고 믿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사랑이 더 이상 영원하지 않다라는 걸
이제 현실로서 받아들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비슷한 시기에 어떤 영화 한 편이 개봉했는데 굉장히 사람들을 무섭게 만들었어요. 그 영화의 제목은 숨바꼭질. 나 홀로 집인 줄 알았어. 그 영화를 보시기엔 이제 많이 나이를 드셨어요. 2013년에 나왔던 영화입니다. 사실 이 영화에는 영화의 빅스타라고 하는 사람들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영화 괜찮은 흥행 성적을 거두며 네. 히트했습니다. 맞아요. 영화의 줄거리 단순합니다. 어떤 정체를 알 수 없는 오토바이 헬멧을 쓴 한 사람이 누군가의 집에 들어와서 그 가족을 다 죽여요. 그리고 그 집에서 삽니다. 그러다가 누군가에 의해서 그것이 들통날 것처럼 위험해지면 또 다른 집에 가서 그 집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집에서 살아요. 이 영화는 어마어마하게 무서워요. 전 한동안 택배 하시는 분들하고 엘리베이터를 같이 못 탔던 적이 있어요. 너무 무서워서 영화를 보고 나서 제가 그분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영화가 그만큼 굉장히 무섭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화가 인기 탑 클래스의 영화 배우들도 아니고 영화의 내용이 그렇게 아름답지도 않고 제작비를 많이 들인 블록버스터도 아닌데 왜 히트했을까? 2007년도에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라는 게 터집니다. 그리고 약 600만 명 정도가 자기 집을 잃어요. 다 날라갔어요. 부채 때문에.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에도 부동산 폭락에 대한 이야기들이 슬쩍슬쩍 뉴스에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경제 상황이 안 좋아. 부동산 폭락할지 몰라. 자, 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중산층의 내 집이라는 건 뭐냐면 아이들을 열심히 키우다가 아이들이 결혼할 때 되면 그 3억에서 1억을 빼서 큰아들, 둘째 딸 결혼시켜주고 2억을 가지고 시골에 가서 1억짜리 조그만 집을 하나 얻고 나머지 1억으로 어떻게든 노후에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보는 거. 이런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집이라는 거. 그런데 끊임없이 고공행진할 줄 알았던 집값이 어느 날 폭락할지 모른다는 뉴스를 듣게 되고 실제로 미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일본의 예전에 예를 보니 그런 일이 있었고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건 나이가 젊은 친구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또 다른 크기의 어마어마한 공포입니다. 그때 등장한 영화야. 오토바이 헬멧을 쓴 정체를 알 수 없는 누군가가 내 집에 들어와서 내 가족을 다 없애버리고 내 집을 뺏어버리는 무서운 거야. 우리 사회에 팽배해져 있는 여러 가지 공포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예요. 이걸 영화는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미처 생각 못했지만 영화를 보는 순간 깨닫죠. 섬짓해. 맞죠. 그래서 결국 2016년에 이 영화가 등장합니다. 부산행. 우리나라 영화계에서요 좀비 영화는 안 된다라고 했어요. 맞아. 한국의 좀비, 야 그게 말이 돼? 미국은 왠지 좀비가 있을 것 같아. 텍사스 저 산쪽 어디 가면 허름한 동굴 속에서 좀비들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서 좀비 말이 돼 그게? 안 어울려. 63 빌딩하고 좀비가 어울리냐 그게? 막 이런 식이잖아요. 좀비 나오는 영화 망해. 근데 이 영화 어때요? 대박이다. 천만이 넘어갔어요. 저 영화가 그렇게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고 나서 저와 같이 체육관을 다니던 마동석 씨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동석아 보고 싶다. 영화는 원인 모를 바이러스에 의해서 좀비로 변해버린 사람들이 부산을 향하고 있는 기차에서 보통 사람들을 공격하는 영화입니다. 근데 이 영화가 얼마나 리얼하게 보여졌냐면 야 영화를 보고 나니까 CG 정말 잘 만들었어. 좀비가 진짜 좀비들처럼 움직여. 막 이래요. 진짜 좀비가 있어요? 근데 뭘 진짜 좀비들처럼 움직여? 그럼 왜 우리는 이 좀비를 진짜라고 느끼게 됐을까? 2015년에 메르스 사태가 터집니다. 감염에 의해서 사망해. 원인은 알 수 없어. 어디서 걸릴지. 부산행의 좀비는 바로 2015년에 메르스 사태를 겪고 난 우리의 불안을 정확하게 영화적으로 보여줍니다. 어디서 시작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무차별적으로 사람들이 감염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를 공격합니다. 2015년에 어땠어요? 이렇게 사람들 많이 모였는데 기침만 콜록하면? 맞아. 마스크. 이 영화 그거잖아. 뭔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어떻게 해요? 열차칸 다 닫아버려요. 결국 이 영화 속에서 마지막에 대립하는 건 좀비와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과 인간이 싸운다. 극심한 불안과 공포, 불신에 의해서. 이걸 우린 2015년에
현실로서 겪었어요. 진짜를 겪었단 말이에요. 진짜를 겪고 나니 영화를 봤을 때 어때요? 진짜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2016년에 부산행은 대박이 터진 거예요. 사람들이 이 영화를 절대로 존재할 수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벌어질 수 있는 이야기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영화 속에서 펼쳐지는 모습들이 실제의 공포로서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공포와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안과 공포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어쩌면 불안과 공포를 싸워서 이길 수 없다 뭐 이런 패배감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불안과 공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게 된다면 반드시 그 해결책을 찾아낼 겁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평온한 바다는 노련한 뱃사람을 만들지 않는다. 우리 삶은 늘 삐걱삐걱거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안, 사회적 공포라는 건 어쩌면 심한 풍랑 같은 것일지도 몰라요. 어쩌면 실체가 없는 것일 수도 있고 어쩌면 진짜로 존재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한 단계 한 단계를 거쳐갈 때마다 좀 더 노련한 뱃사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영화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영화라는 매체가 다른 매체랑 뭐가 다르냐라고 말을 한다면 연극과 영화를 비교해 보시면 연극은 배우가 앞에서 연기를 할 때 그냥 연기를 하면 되지 이것을 뭔가 어떤 기록하는 매체가 있어서 그걸 다시 영사해서 보여주지 않죠. 근데 영화는 그렇지 않잖아요. 앞에 아무도 없는데 있는 것처럼 하고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하는 걸 카메라로 찍어서 보여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촬영이라는 것은 아주 나이브하게 소박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결국 카메라를 어디에 세울 것인가, 카메라를 세운 상태에서 움직일 것인가 움직이지 않을 것인가, 카메라를 찍으면 어디까지 몇 분 동안 몇 초 동안 찍을 것인가, 이게 사실상 촬영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인식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영화의 역사가 카메라로 찍는 거야 라는 걸 관객이 까맣게 잊어버리게 하는 방식으로 영화 언어가 발달했습니다. 왜냐하면 영화를 보는데 야 저기 카메라 워킹 죽이네, 뭐 야 저기서 카메라 저렇게 찍었구나 라고 하는 순간 지금 앞에 애절하게 펼쳐지는 그 이야기에 몰입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반대로 해보시는 거죠. 한번 어떤 영화를 본인 스스로 한번 제대로 이렇게 하고 싶으면 카메라가 한번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 찍었을 때 카메라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움직였는지, 어디서 커팅이 있었는지를 생각해보면 영화가 완전히 다르게 보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예를 하나 들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탄 소년이라는 영화예요. 맨 마지막 장면을 보면 저 소년에 관한 얘기, 영화 제목이 자전거 탄 소년이니까. 근데 이 소년이 한쪽 이쪽으로부터 어떤 일을 다 모든 일을 겪고 마지막 장면이니까 자전거를 탑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탄 채로 자전거를 타고 거리에서 이렇게 가는 게 마지막 장면이에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카메라의 위치를 한번 생각해서 보시면 카메라가 여기 있습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소년이 자전거를 탄다. 그 앞으로 지나가죠. 그럼 카메라는 어떻게 소년을 계속 잡아야 되니까 돌려서 잡겠죠. 그리고 이제 자전거를 타고 가죠. 그러다 거리가 이렇게 틀어집니다. 그래서 퇴장을 하다가 카메라가 보이는 그 화면에서 화면 바깥으로 소년이 자전거를 타고 퇴장을 하죠. 그럼 화면에는 빈 거리가 나오면서 마지막에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황제가 쫙 그러면서 영화 끝나요. 근데 이 영화의 앞부분은 어떻게 찍었느냐. 세상에 오로지 이 소년밖에 없다라는 심정으로 찍었어요, 카메라를. 계속 소년을 따라다니면서 바로 옆에서 과연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막 노심초사하는 방식으로 찍었는데 이 모든 일이 다 끝나고 마지막 장면이 되면 카메라가 이전까지 촬영 방식으로 보면 앞으로 카메라가 사진 자전거를 타고 지나갔을 때 따라가야 됩니다. 항상 그렇게 찍었으니까. 더 이상 따라가지 않고 뒤에서 묵묵히 지켜보기만 해요. 그러다 거리가 이렇게 싹 튼 상황에서 소년이 프레임 아웃으로 퇴장을 합니다. 그 빈 거리를 보여주죠. 그럼 그 장면에 아무런 대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우린 영화를 보고 나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아, 이제 저 소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제 우리는 그를 어쨌건 앞으로 험난한 인생을 살겠지만 그래도 소년은 소년의 인생을 살겠구나 라고 마음을 놓으면서 영화관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정반대되는 영화가 이다라는 영화입니다. 아마 더 보신 분이 없을 것 같은데 이 영화도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을 받은 굉장히 잘 만든 영화인데요.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뭐냐? 역시 앞에 자전거 탄 소년하고 똑같습니다. 수녀인 여주인공이 걸어가면서 끝나는 거예요. 자전거만 안 탔다 뿐이지 사실상 똑같은 맥락인데 이 모든 일이 다 끝나고 근데 자전거 탄 소년하고 정반대 방식으로 찍었습니다. 어떻게 찍었냐면 카메라가 걸어가는 방향 쪽에서 마주 보는 방향으로 찍었습니다. 수녀가 막 걸어오는데 그걸 카메라가 이렇게 찍은 거죠. 이렇게 뒷걸음 보면서
그러니까 카메라가 막 걸어오는 그녀를 핸드로 흔들리지만 계속 카메라를 향해서 다가오는 것을 이렇게 방식으로 찍은 겁니다. 이 영화는 그 장면을 제외하고는 모든 장면을 정지된 카메라, 픽스트 카메라로 삼각대 위에 놓고 찍어서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마지막이 되면 처음으로 핸드헬드로 찍습니다. 흔들리게. 마지막 장면을 위해서 사실상 앞에는 전부 다 픽스트 카메라로 찍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상황에서 만약에 수녀가 아까 자전거 탄 소년처럼 만약에 갔다고 합니다. 카메라가 찍었다는 것과 다가오는 방향을 그대로 이렇게 찍는 방향하고의 차이를 생각해 보시면 이 영화의 엔딩은 계속되고 있다는 느낌을 주게 됩니다. 아, 수녀의 삶은 끝난 게 아니구나. 우리는 영화가 끝났지만 그 이후로도 그녀의 삶이 굉장히 뭔가 이렇게 핫하게 시작되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인물을 놓아줄 수 없고 인물이 나한테 다가오는 것을 보고 끝났기 때문에 계속 수녀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말한 것을 정반대로 두 영화를 찍었으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영화 속에서 사실상 카메라의 위치나 카메라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카메라가 얼마나 오래 찍느냐에 따라서 사실상 주제가 바뀌어버릴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영화가 이제 2시간이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2시간이 굉장히 짧은 시간이고 해야 할 것들, 보여줘야 될 것들은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것인가? 영화는 의미를 만들어내주기 위해서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앞에 그녀가 나왔을 때 어떤 음악을 깔았다면 그것을 테마음악 삼아서 나올 때마다 계속 깔아주면 음악과 그 사람을 매치시키겠죠? 음악의 반복이. 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메라 앵글로 그런 반복을 만들 수도 있겠죠? 또 어떤 경우에는 대사를 가지고 만들 수도 있겠죠. 앞에 어떤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맨 마지막에 한 번 더 반복하면 의미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혹시 이수정 씨는 라라랜드 보셨는지? 보셨습니까? 네. 라라랜드를 봤을 때 그 영화 굉장히 좋으셨죠? 네. 네. 영화 보는 것도 보는 것 중에 좀 뭔가 뮤지컬 보는 느낌? 노래 되게 많이 좋잖아요. 좋은 노래.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재밌는. 네. 라라랜드 보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거의 다 보셨으니까. 그러면 라라랜드를 보면서 자동차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보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라라랜드는 생각보다 춤과 노래만 좋은 알싸한 사랑 영화가 아니라 그 속에서 사실은 감독 자체가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내는 작품이에요. 이 영화를 만약에 자동차에 대한 여성의 태도로 보이면 영화 전체가 완전히 달리 보입니다. 영화에서 초반 장면인데 미아라는 여성이죠. 세바스찬이라는 남성을 만나게 되는데 둘이 이제 사랑하면서 꿈을 키워가는 얘기가 라라랜드죠. 미아의 목표는 뭔가 하면 배우로서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고 세바스찬의 목표는 재즈 음악인으로서 성공하는 게 목적입니다. 근데 초반에 만나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혼자서 파티에 갔는데 너무 뻗어놓은 보루자루 같은 거죠. 그래서 혼자 밖에 나와서 집에 가려고 나옵니다. 나왔는데 차를 하필이면 견인하는 데다 세워놔가지고 차가 견인되고 없어요. 자기 차이가 없으니까 걸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영화 속에서의 자동차랑 관련돼서 그것은 미아의 상태를 항상 보여주고 있어요. 미아의 차는 견인되어 갔거나 분명히 주차했는데 어디 있는지를 모르거나 모르기 때문에 여기다 대고 리모컨을 써서 차량의 위치를 추적하려고 하죠. 그런 상황이거나 열쇠가 저기 있는데 내가 가져올 수 없거나 이런 식의 상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꿈을 키워가는데 영화 속에서 미아는 자기 꿈을 갖고는 있지만 이게 확신도 없고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내가 과연 재능은 있을까? 이런 데서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차에 관한 걸로 계속 코멘트를 해주는 거죠. 이 장면에서 두 사람은 싸우지만 사실은 의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차량이 바뀌어서 정체가 풀려서 가야 되는데 혼자서 대본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대본 연습이란 건 꿈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오디션을 앞두고 있으니까 대본을 보느라고 차량 정체가 풀려서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으니까 뒤에 있던 세바스찬이 누군지 모르지만 앞차 빨리 가 하고 빵빵 한번 누르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째려보면서 옆을 지나가니까 갑자기 아니 뭐 그렇다고 저렇게 무례하게까지 한 다음에 가운데 손가락을 올리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물론 코믹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로맨틱 코미디의 장면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가 그녀에게 경적을 울려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영화 속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들을 보면 항상 저 남자는 이 여성에게 경적을 울려줍니다. 가장 결정적으로는 영화의 특정 장면이 되게 되면 찾아가서 여자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경적을 세게 울려서 누가 이 밤에 이런 짓을 하고 밖에 보니까 세바스찬? 이러면서 영화의 어떤 중요한 장면으로 꿈에 관한 태도에 있어서 그녀가 차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심지어는 그 차가 견인돼서 없고 혹은 열쇠를 가져오기가 어렵고 이럴 때 남자는
경적을 울려줘서 지금 너 가야 할 타이밍이야 라고 뒤에서 울려주거나 아니면 지금 너 오디션에 가야 돼 라고 경적을 울려서 찾아가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영화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화에서 계속 반복되어 등장한 건 자동차. 그럼 얼핏 생각하면 자동차라는 게 이런 의미를 가졌다라고 생각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거기서 집중해서 보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풍부한 것들이 담겨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서태화 씨께서 만약에 어떤 기자들이 파헤쳤던 어떤 진리를, 진실을 이렇게 파헤치는 그런 영화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런 영화를 찍어야겠다, 감독이다.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까? 어떤 장면이 꼭 들어가야 될 것 같으세요? 너무 어려운데요? 너무 어려운가요? 기자들이 만약에 취재를 한다고 치면 그런 영화들이 많지 않습니까?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려고 하면 기자들이 취재하는 모습들을 집중적으로 아마 촬영을 하지 않을까? 이런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비리 같은 걸 파헤치기 위해서 비리가 과연 무엇인가를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도 찍는 방식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린 것은 결국 한 영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한 겁니다. 바로 그 영화의 예가 이제 스포트라이트라는 영화고 작년에 아카데미에서 작품상을 받은 영화입니다. 자, 이 영화는 그 보스턴 글로브라는 지역 신문이 보스턴 지역에서 가톨릭 신부들이 사실은 얼마나 어린 소년들을 상대로 성적인 학대, 성적인 추행을 해왔는가를 폭로하는 이야기, 그 실제 있었던 이야기거든요. 그걸 이제 영화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영화가 진짜 훌륭하다고 제가 느꼈던 건 이 영화에서 감독이 찍은 게 아니라 이 영화에서 감독이 안 찍은 것 때문에 훌륭하다고 느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영화에 뭐가 없느냐? 기자들끼리 사랑하는 썸 타거나 두 사람이 사랑하거나 로맨스가 펼쳐지는 얘기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회 고발 영화를 하려고 하더라도 저런 식으로 한 팀, 스포트라이트 팀 안에서 한 네 명이 남녀가 섞여 있고 그렇게 하면 양념으로라도 두 사람이 과거에 뭐 예를 들면 결혼했는데 지금 이혼한 상태에서 쌩하다라든지 아니면 서로 막 애정을 갖고 끌리기 시작하는 타이밍이라든지 아니면 사내에서 연애를 하는데 숨기고 있다든지 이런 걸 넣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연애 얘기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영화에서 기자들이 연애하자고 하는 것을 보고 싶은 게 아니거든요. 진실을 파헤치는 걸 보고 싶은 영화입니다. 두 번째로 이 영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톨릭 신부들이 성추행한 얘기거든요. 찾아가서 취재를 합니다. 그럼 처음에 피해자들을 취재해요. 그럼 내가 어린 시절에 사실은 이런 끔찍한 일을 당했다 울면서 얘기합니다. 그럼 뭘 보여줘야 될까요? 성추행 장면을 보여주겠죠. 플래시백으로 과거로 쫙 넘어가서 그걸 노골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뭐 은밀하게 암시만 줄 수도 있고 어쨌건 대부분의 영화들은 그걸 보여줍니다. 근데 이 영화는 플래시백이 한 장면도 없어요. 말만 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라고 말하는데 그 장면은 안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런 영화를 하게 되면 저 기자들이 왜 저렇게까지 사회에서 배관시되고 힘든 취재를 계속할까? 영화에서 흔히 어떻게 하느냐? 저 기자들 중에 주인공 중에 한 명은 과거에 자기도 가톨릭 교회에 나갔는데 성추행을 당한 경험이 있어. 이런 거를 줘요. 그러면 왜 그렇게까지 매달리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 영화는 그런 게 없습니다. 저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가톨릭에 대한 아무런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어요. 그럼 왜 그러느냐? 기자니까. 기자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기자 윤리에 관한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화는 결국 그 보스턴 글로브 팀이 퓰리처상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특종을 했으니까. 영화가 끝나고 나면 자막이 쫙 올라가잖아요. 1, 뭐 주인공 누구는 뭐 어때까지 해서 뭘 어쨌다. 이런 식으로 후일담들이 올라오는데 이 영화도 그렇습니다. 근데 후일담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데 이 취재로 스포트라이트 팀 보스턴 글러브는 퓰리처상을 수상했다. 반드시 들어가야 되잖아요. 너무 중요한 얘기니까. 퓰리처상을 받았다는 얘기가 안 나옵니다. 왜냐? 근데 이 영화의 진짜 목적은 이 팀이 밝힌 게 전부가 아니다. 이 이외에도 가톨릭의 그런 비리들은 엄청났다라는 것을 마지막에 강조하면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초점을 흐리지 않기 위해서 영웅서사로 받아들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퓰리처상이 받았다라는 것을 빼는 거죠. 결국 스포트라이트라는 영화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영화에서 본 것 때문에 이 영화가 훌륭하기도 하지만 이 영화에서 다루지 않은 것들, 배제한 것들 때문에 이 영화가 훌륭하기도 하다라는 건데요. 그런 면에서 보시게 되면 영화가 좀 다르게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김대희 씨는 평상시에 네. 영화를 보시기 전에 별점이나 영화평이나 이런 걸 보세요? 별점을 참고해서 볼 만한 영화를 그 고를 수 있는 권한이 저한테 없어서요. 무조건 제 아내가 이거 보는 거야 하면 그냥 봐야 돼서. 근데 황성원 씨는 영화평이나 별점을 보실 때 있어요? 저는 보기 전이 아니고 본 후에
본 후에. 네, 후에 아. 이동진 작가님의 항상 평론과 네. 별점을 보곤 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본 것 중에 혹시 뭐 놓친 것이 없는가? 네. 혹은 뭐 이 영화의 어떤 감정을 더 풍부하게 만들 것이 없는가 해서 보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걸 영화를 다 보고 나서 깨닫게 되는 그 과정이 너무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를 보기 전에는 스포일러가 너무 많을 수 있으니 볼 수 없으니까 영화를 보고 난 네네. 다음에 항상 네.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처음 물어보는 게 재밌대? 뭐 별 몇 개야? 친구한테? 뭐, 네, 그렇게 먼저 물어보고 네. 보기는 하는데 그 별이랑 제 생각하고 다를 수가 있잖아요. 네네. 영화를 보다 보면 네. 맞는 거 보면 막 진짜 공감되고 아니면 야, 이걸 왜 이렇게 별을 많이 줬을까? 친구하고도 이야기도 해보고 네. 좀 그런 편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세 분의 말씀 들었는데 영화평이라는 것은 반드시 봐야 되는 것은 당연히 아니고요. 물론 본 개인의 경험이 가장 중요하고 자기 나름의 어떤 감시관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라는 게 2시간 안에 워낙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걸 한 번 관람하면서 제대로 캐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영화를 본 이후에 황승원 씨처럼 보시든지 아니면 영화 보기 전에 참고를 뭐 이수정 씨처럼 하시든지 어떤 방식으로 영화표를 평을 보거나 참고하는 것을 두려워하시지 마시라라는 말씀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영화평을 읽고 그것을 영화에 대해서 어떤 관을 갖게 되면 그건 그 사람의 의견을 내가 주입받은 결과가 아닐까? 내 고유의 감정을 혹은 내 고유의 감상을 다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외부와 차단하고 자기의 생각만 계속하게 되면 사실은 거기에서 또 다른 어떤 그 취향이 더 학습이 된다거나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영화평을 보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냥 보고 대신에 주체적으로 판단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사람 진짜 그런 면도 있는 것 같다. 혹은 이 사람 거 앞으로 보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작가님은 그러면 그 영화 평론을 하거나 이렇게 별점을 주실 때 어떤 기준으로 주시는지 별점을 주거나 어떤 영화에 대한 제 의견을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모든 영화가 약속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영화 그 약속을 지키나 이게 제일 중요한 기준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초반이 되면 다 영화들이 다 뭘 약속하잖아요. 코미디 영화면 자 이제 웃을 준비를 하세요. 이게 이렇게 재밌습니다 하면 영화 끝까지 얼마나 창의적으로 재밌게 신선하게 웃겨주는가가 기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초반에 이 영화 진짜 무섭습니다 하고 공포 영화라면 그거 자체를 얼마나 또 훌륭하게 펼쳐가는가라는 거죠. 근데 영화 초반에는 굉장히 그럴듯하게 시작해서 자기가 던진 떡밥도 수고를 하지 않고 자기가 약속한 걸 지키지 못하는 영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영화들은 상대적으로 평가가 좀 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태화 씨한테 그런 질문 드립니다. 어렸을 때 독후감 같은 거 숙제 많이 하셨죠? 네. 독후감 같은 게 하시는데 영화에 대해서 평을 이렇게 혼자 독후 관후감 이런 거 써보신 적 별로 없으시죠? 영화에 관해서요? 영화평을요? 예, 영화평은 생각을 많이 했는데 뭐 이게 글로 쓰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그러면 초반에 이렇게 초등학교 때나 중고등학교 때 독후감을 쓰면 쓰는 과정에서 가만히 있어 뭐 이런 면이 있었는데 이런 걸 나중에서 알게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까? 쓰면서 독후감을 쓰면서 뭐 새로운 걸 알았다기보다도 그거를 다시 한번 볼 때, 다시 한번 읽을 네네. 때 요럴 때는 그런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독후감이라는 게 있다면 책을 두 번 보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 영화를 한 번밖에 못 보잖아요. 근데 영화를 보고 났다? 그럼 만약에 영화를 본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 모든 영화평의 90%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루어지잖아요. 나머지 10%는 화장실에서 이루어지죠. 뭐야 이게 영화 이렇게 되게 되는데. 근데 그때 하는 얘기들을 가만히 상상해 보세요. 어떤 얘기인가? 뭐야 영화 쓰레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거나 와 영화 개좋아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대부분의 모든 감상평은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영화 너무 좋다, 재밌다. 근데 영화 진짜 쓰레기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게 전부인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영화를 아무리 많이 봐도 풍성하게 즐기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독후감을 쓰는 것처럼 어떤 식으로든 글로 써보거나 말로 해보시라라는 얘기입니다. 영화 좋아하는 친구가 있으면 그 영화에 대해서 보고 나면 그 친구한테 항상 보내는 거예요. 야, 오늘 라라랜드 봤는데 뭐라고 쓰는 거죠, 한 줄이라도. 처음에는 개좋아 이러고 끝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두 번, 세 번 반복하면 맨날 개좋아만 할 수는 없죠. 그러면 말이 달라져요. 진짜 개좋아. 정말 좋아.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가 말이 점점 분화가 돼서 그 말을 자기가 계속 쓸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초반에 뭐 춤추는 장면들이 카메라 그 웍이라는 걸 잘 모르지만 엄청난 것 같더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되죠. 중요한 것은 영화를 한번 보고 나서 재밌네 혹은 별로네 하고 그것으로 끝이지만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서 말과 글로 표현을 하게 되면 영화를 두 번 보는 겁니다. 보면서 훨씬 더 분석적으로 보게 되고 깊게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억지로라도 조금이라도 한 번씩 써봐라. 어렵다면 누가 들어줄 사람을 만들어라. 보고 나서 카페에서 3분이라도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좋지 않니? 응, 좋아. 이걸로 3분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 뒷얘기를 또 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점점점 알아서 본인의 생각이나 영화를 보는 광이 깊어지게 된다.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